네,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과의 이 종목 통해서 함께 선별해 보겠습니다. 시초과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원래 항상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네. 금요일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섹터를 바로 공략을 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네. 이번 주도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입니까? 네, 사실은 반도체가 이제 조선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섹터로 좀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이 좀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섹터를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뭐 하루도 안 지났기 때문에 네. 그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미 좀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 나왔는데 이제 상세 실적이 그렇죠.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더 실적이 잘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는 결국 이제 반도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는 27일, 그다음에 LG전자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 28일 날 1분기 상세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7일에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 7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조를 이제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뭐 컨센서스를 이미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뛰어넘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분기 최대 역대 기록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반도체 실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DRAM 가격이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1분기에 좀 반도체 실적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어떻게 보면 올리는 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이제 DRAM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데이터 센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양호했다는 점, 그다음에 고가 제품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했다는 점에서 DRAM 자체에 대한 가격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소폭에 그치고 오히려 좀 다른 쪽에서 반대급부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7조 중에서 한 26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조 중에서 8조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전체 매출액의 뭐 한 3분의 1,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의 2를 좀 견인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도 27일 날 좀 가장 빨리 좀 발표를 하는데, 이미 지금 뭐 1분기 매출 같은 경우 1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조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영업이익의 좀 성장세가 눈에 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메모리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은 됐었습니다만, 이제 서버 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고부가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장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랜드플래시의 인텔의 랜드플래시 사업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 관련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이제 IT 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좀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서버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인텔에서 이제 5월에 뭔가 좀 신제품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뭐 DDR5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TSMC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서버용 메모리 쪽에 좀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모바일 중심의 어떻게 보면 메모리 성장세가 이제는 조금 서버형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관련돼서 지금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95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2025년에는 1000조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2년 안에 지금 2배 이상의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이 결국 실적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DRAM 매출 가운데서 서버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거의 44%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바일이라든지 PC보다는
서버 쪽이 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왜 이렇게 주가는 왜 이러냐.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그러한 측면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좀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에 서버용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매출이 오르고 있죠. 특히 이제 SSD 관련돼서 매출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입할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어디서 늘어나고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좀 성장이 되어 있는지 또 제품 믹스를 통해서 얼마큼의 고부가 가치의 효과를 내는지 이런 상세한 부분들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과 약간 결이 다른 원익 Q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좀 비롯해서 뭐 램리서치, 뭐 TSMC 글로벌 반도체에도 이제 그 쿼츠 부품을 좀 공급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지금 연결 매출액 같은 게 6천억이 좀 넘어갔는데요. 시장 점유율 26%로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1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뭐 이번에 1분기 좀 실적을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6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의 장비 입고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국내 매출이 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을 해외 커치에게 좀 메꿔주는 어떤 그러한 실적을 통해서 1분기 같은 경우 선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커치 제조 공장을 좀 신설하기 위해서 약 600억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고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늘어나는 이제 수주를 좀 받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증설하기 위한 어떤 캐파를 좀 늘린다라고 좀 캐파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7천억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천억 정도가 좀 늘어나면서 제가 볼 때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쿼츠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연결 자회사 이제 모멘티브 연간 매출액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실적 장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요, 원익 QNC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월덱스를 함께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해보면서 이제 수익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익 QNC 저희 목표가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